아니 이 손의 감각이 네. 임팩 딱 맞는 순간에 거의 선수처럼 힘이 풀려요. 너무 너무 부드러운데 네.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이제 클럽을 봐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연습하고 오셨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다 맞는 거죠. 네, 뭐한 곳에 맞지 않죠. 네. 그러니까 클럽이 뭐 앞에도 맞았다, 뒤에도 네, 맞았다가 뭐 맞아요. 위에도 맞았다가 네. 그러면은 거리가 이제 들쑥날쑥할 수 있고 네. 정타율이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뭔가 아이언은 내가 쳐서 뭔가 정확하게 갔어라는 걸 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느낌으로 보면은 전체적인 이제 아이언도 이제 거리가 뭐 비슷비슷할 네. 거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이언을 할 때는 아이언은 지금 생겨 먹은 것 자체가 좀 이렇게 각도도 있고 이제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를 일단은 그냥 생각 정리 하나. 아이언은 어드레스 한번 해 보시면 그리고 어드레스도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맞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맞죠? 네. 그리고 맞을 때는 그럼 이렇게 약간 몸이 조금 쓰일 테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맞아만 주면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만 없으면 된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어때요? 몸이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왔죠? 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이 어드레스를 했을 때이 하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하체와 상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면 안 되니. 그래서 네.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약간 아이언을 할 때는 유리한 게 뭔가 하면 살짝만 엉덩이를 힙업하는 느낌으로 여기를 살짝만 이렇게 힘을 주세요. 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약간 조금 더 아까보다는 안정된 느낌이 날까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의 이 느낌으로 공이 맞을 거야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왼쪽, 왼손. 그래서 백스윙을 갔다가 자, 백스윙에서 자, 다시 제자리로 오기 위해서는 지금 약간 보여지는 게이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 골반이 살짝 이렇게 열려지는 듯한 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느낌으로 스윙을 할 건가 하면 이 체가 다시 오기 네. 위해서는 자, 내가 이렇게 갔다가 제자리 오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오른쪽 무릎을 살짝 이렇게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백스윙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러면은 어때? 약간 느낌이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주는 느낌이 나나요? 네, 나요. 네, 우측으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나죠? 자, 다시 한 번만 골반을, 그렇죠. 약간 돌아갔다가 거기서 그러면 제자리로 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러면 쉬운데. 자, 지금 아까처럼 여기가 살짝 밀렸어. 자, 그럼 다시 와볼까요? 자, 이렇게 오기가 어렵죠. 그래서 백스윙을 갈 때,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제자리로만 와주면 이제 성공률이 높은데, 여기서 이 골반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다시 오기가 어려워져서 내가 모든 걸 맞춰서 쳤어야 된다. 그래서 약간의 스윙 교정을 오른쪽 무릎이 축이 될 거고, 백스윙 가실 때, 자, 그러면 여기가 내가 열지 않아도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그쵸? 근데 백스윙 다시 어드레스 해보시고, 이 느낌과 백스윙 갈때 무릎이 살짝 펴지면서, 자, 요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할 때, 백스윙 올라갈 때, 무릎이 축이고, 축인 상태에서 쓱 돌아볼게요, 우측으로. 그렇죠. 그러면 다시 제자리로 와볼까요? 훨씬 돌아가기가 쉬워지죠? 네, 좋았어요. 이 오른쪽 무릎을 조금만 교정해볼게요. 무릎을 잡아두고 살짝 우측으로 돌았다가, 오세요. 예. 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힘들 거예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몇개 쳐볼까요? 우측으로 살짝 회전되는 느낌으로 회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랑 같이 한번 쳐볼게요. 제가 뒤를 좀 잡고 있을게요. 자, 허리 엉덩이에 살짝만, 그렇죠. 힙업 느낌. 우측으로 살짝 돌아볼게요. 돌고 제자리. 그렇죠. 좀 어색할 텐데 몇 개만 쳐보죠. 거리도 제 생각에는 아까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자, 무릎을 잡아둔 상태에서 살짝만 우측으로 회전하시고, 자, 회전. 자, 요 느낌. 제가 오른쪽을 완전히 잡아놓고 힘까지 못 쓰겠어요. 좋아요. 몇 개만 더 쳐볼게요. 지금 많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느낌을 살짝만 제가 오른쪽으로 살짝만 여기다가 댈게요. 자, 오른쪽을 잡고 있으면 느낌 자체가 여기서 잡았어요. 백스윙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려오면 끝이에요. 뭔가 내가 힘을 쓸 필요도 없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오른쪽 쓰는 방법이 오른쪽 잡았어요.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약간 다리를 눌렀죠? 요렇게. 그리고 약간 다운블로우의 느낌이 좀날 수가 있어요. 공이 좀 약간 더 그렇죠, 묵직하게. 그렇죠. 맞았어요. 그리고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헤드의 무게. 좋아요. 오른쪽만 좀 조절해 주시면 되니까 오른쪽.
그래야만 좀 스피드량도 좀 늘어날 수 있고 조금만 공 앞으로 해볼까? 조금만 앞쪽에서 왼쪽으로 그렇죠. 좋아요. 자, 무릎을 숙이고 자, 빙글 돌고 제자리 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오른쪽을 눌러드린 게 네. 다리에 힘을 빼드린 거예요. 자, 아. 캐리거리 보세요. 네. 네, 몇 번이에요? 저 이거 8번. 8번. 네. 네, 그러면 거리가 120까지는 칠수 있는 네. 거다. 아주 좋아요. 네, 아, 네. 하나만 더 해보고 해볼게요. 직접 혼자서. 자, 이 오른쪽 무릎 잘 느끼셔야 돼요. 네. 제가 잡고 있어요. 자, 빙글 돌 거고, 빙글 회전. 그렇죠? 요렇게. 자, 제가 지금 눌러줬어요. 오른쪽 다리. 네. 자, 그 느낌까지 내주시면, 네. 자, 이제 거리가. 오. 이게 이제 다운블로우로 치는 방법. 네. 근데 워낙 뭐 연습량이 많아서 네. 지금 잘 따라오시네요. 아, 자, 그럼 제가 잡고 있다 생각하고, 무릎 잡고, 자, 그럼 회전이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을 제가 이렇게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아, 네. 오른쪽, 무릎 잘 생각하세요. 자, 우측으로 회전. 누르세요! 누르세요! 그렇죠. 자, 이게 다운블로 느낌. 네. 아, 이제 뭐, 거리도 네. 그렇고, 아주 좋네요. 이것도 여기서 힘을 안 주는데, 내려오죠? 네. 그렇죠. 뭔가 확 그러니까, 돌아가는 지금까지 굉장히 연습량도 좋고 잘하셨는데, 이거 치는 방법을 몰랐던 느낌. 아, 거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완전 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가슴을 두고 헤드를 보내서 던진 네. 거고, 아이언 같은 경우는 내가 회전을 했다가 여기 오른쪽 무릎 이용해서 눌러지는 느낌이고, 네. 확실하게 구분해서 아, 연습할게요. 네. 잘하셨어요? 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네. 스윙이 너무 좋다. 어쩜 그렇게 네.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정말요?